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한국에 있는 귀하대책이라는 단체에서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책상을 기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책상 기증식은 없고 그냥 기증하는 모습만 한번 촬영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책상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책상이 다 부서질 것 같네.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걸 안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나름 부탁 같은 건데 힘기미가 먹어갖고 다 부서졌습니다. 쓰고 있어요. 수업해. 책상이 흔들려. 푸 안 꺼. 저희가 기증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책상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책상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만든 책상입니다. 책상이고요. 여기 책상이 몇 개냐면 137개의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요. 나무 좋은 거를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서 테니스까지 실 다 해서 지금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애들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셀루, 티엘루, 프라이즈. 야, 안면 좋다. 에이, 이제 좋아. 예. 오, 아텐션. 안녕하세요. 지네파시노아. 제수이 꼬랭 꼬레드스. 최근에 김정은. 애들이 이렇게 기증을 해줘도 한국에서 기증해 주는 걸 모르고 중국인이 기증해줬다고. 머리 봐야 돼. 여기는 기증을, 책상 기증을 한 곳이고요. 바닥은 뭐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깨끗한 책상으로 아이들의 책상을 다 바꿔줬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에요. 여기도 나름 화이트보드를 쓰고 있는데 잘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 시설이 전기를 앞에만 들어오고 이 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선풍기도 없는 실정이에요. 창문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게 나무가 좋으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 이전에 쓰던 나무는 안 좋은 나무고 지금 쓰는 나무는 아이들의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놀바! 여기는 원래 프랑스어를 쓰는데 애들이 지금 영어 좀 배웠다고 저한테 굿바이, 할로우, 헬로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조그만한 20평 남짓 될 것 같은 이곳에 학생들은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8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네, 이 건물 안에 이렇게 파란색 건물이 있고요. 여기 초록색 건물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 건물이 있고 여기 유치원도 있고 여기 운동장도 있는데 이 건물 안에만 교장 선생님이 4명이 있습니다. 네. 저 학교 교장 선생님 따로 있는 거고 운동장 교장 선생님 따로 있습니다. 이 파란색 건물에도 저희가 책상을 기증을 했는데
애들이 지금 특상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2 hours later. 네,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흥분된 이유는 네, 아시다시피 책상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 1,000개 한 500개 정도 500개 정도를 기부한 것 같습니다. 와우.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멕시 여러분 안녕.